네, 오늘은 15라운드 안양전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정말 선수분들이 힘낼 수 있도록 우리 미르 응원단과 함께 진짜 야무지게 이 악물고 응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대학원전 원정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인스타그램에서 원정 버스 신청을 받는데 진짜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 버스를 타러 동강향 관광 안내소 앞에 도착했는데 모두가 사이좋게 짐을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거 현수막인가요 이거는? 아, 이거요? 네, 이거 천막입니다. 애들 비 맞을까봐. 아, 네. 와우, 섬세한 배려가 넘치는 미르 콜리더님. 네. 한 명 한 명 인원을 직접 체크하시더라고요. 한옥이는 차례거든요. 담배 피는 것도 찍어주시고요. 네, 올라가시죠. 아, 다 오셨나요? 아, 예. 아, 한 명, 한 명 안 왔어요. 네. 차대거든요. 그래. 안기는 그림이야. 이걸 타자. 뭐가 맞나요? 네? 그렇게 훈훈한 그림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선 곧바로 열량 보충을 준비하시는 콜 리더님. 빨리 소스 부어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응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미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전 아니면 뺑이 약간 좀 상대방 조롱하는 트롯의 그런 응원가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기거나 그리고 이제 끝에 좀 흥이 오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다시 좀 중앙으로 모여주시긴 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다들 흩어져 계시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거 보시는 분들 원정 오시면은 저희 미르 옆으로 오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르와 함께 하자. 함께해요. 같이 트월킹도 쳐요 우리.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99년생 팬분의 액면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나는 안 빡세다니까요. 진짜로. 왜 계속 보는 생각이 나요 나를. 무서운 사람 아니다. 저 무섭게 생겼어요? 살짝 애 아니여라니. 어, 이거 댓글. 너는 같은 창작 사람끼리 이러면 안 돼. 이거 유튜브 각으로 해가지고 댓글 달아주라고. 무섭다 안 무섭다? 저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아니 잠깐만. 무섭게 생겼어요? 잠깐만 진짜로 무섭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잠깐 다 같이 가시게요.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가시게요. 맞아. 승리 씨. 전남의 지지자들아. 그래서 식당은 언제 들어와도 매일 설레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었거든요. 먹어. 그냥 먹고. 아버지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어이구, 그랬어? 어? 김밥 또 먹으면 돼? 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다 맛있다. 아, 신기한 맛이네 이거. 아, 치즈 끊으면 안 되는데. 식사가 양이 좀 적었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디저트입니다. 아, 디저트.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경기 시작할 때가 되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안양 종합운동장. 비가 와서 그런지 안양 팬분들은 아직 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 경기 15분 전 비장한 모습의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 하나도 없어. 다 문제되면 내 책임이야. 다 선수 여러분들 절대 이기고 운동장에서 인상 쓰고 이런 것들이 안 볼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예! 나가자 하자! 라커룸에서 나오고 경기 시작할 때가 되니까 안양 팬분들이 부쩍 많아지셨더라고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위압감이 들었지만 비록 소리는 작을지언정 마음은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경기가 잘 풀릴 수 없듯이 전반전에 두 골을 내주며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발 잘 되었으면 하는 조금 매운 응원구. 그럼 저희의 소망이 이루어진 걸까요? 발디비아의 코너킥과 김종민의 날카로운 헤더 슈팅으로 1-0. 빠른 패스 연결과 김종민의 논스톱 슈팅으로 2-2 동점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허용 점정,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몬타노. 심장이 요동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숨겨서 킥! 진짜 올해 가장 흥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한 팬분들. 폴리더님이 골 넣으면 트롤킹을 한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여성 팬분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92분에 골을 넣어서 얼마 안 가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3-2 극적인 승리. 신우회라 그 자체. 팬분들에게 인사하러 오시는 선수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즐거워하시는 선수분들과 오늘 특히 열정적인 팬분들을 보니 즐거우면서 뭉클해지더라고요. 태원이 삼촌이 골을 못 넣어서 아쉽긴 한데 이겨서 태원이 삼촌이 웃게 되는 웃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일단 화이팅! 화이팅! 안양에서 오랜만에 이겼는데 너무 좋습니다. 전남 화이팅! 전남의 저력 그리고 전통 있는 팀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1부 갑시다. 빠치! 하,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대로 계속 쭉 올라가서 저희 올해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선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진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전남 들어줘. 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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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사랑 장관! 펑펑펑펑펑. 너의 사랑 장관! 이번 안양 원정 경기 조금 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낯선 곳에 함께 가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이 날 수 있도록 응원을 한다는 게 매우 낭만 있고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드래곤즈 화이팅!